안녕하세요. 지금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제가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하고 있는데 보니까 합격하신 분들 실무교육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아마 합격하고 나면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42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에서 11만 명 정도만 개업을 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로 할 수도 있고요. 꼭 중개 아니라도 뭐 개발 회사라든지 매수 신청 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아마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 시험 원서 접수 기간도 나와 있죠. 8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큐넷에서만 원서 접수합니다. 지금 시험 예정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시험 보는 거 모든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 뭐 공인노무사 이런 거 전부 시험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큐넷에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처음 공부하시니까 너무 성급하게 무리해서 오버페이스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1, 2차 같이 공부하신다면 1차 위주로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 6월 달까지는 1차 위주로 예습 복습 열심히 하시고 2차는 수업을 충실히 듣고 만약에 2차만 하는 분들이라면 1차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서 페이스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6페이지 할 차례죠? 예, 116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입니다. 117페이지 양가로 1번 품위유지 이런 게 있는데 기본 윤리 우리 시험에는 의무와 책임이 많이 출제됩니다. 즉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권리는 우리 중개 보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무 뭐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게 의무죠. 자, 그래서 기본 윤리는 의무입니다. 첫 번째,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시험에 어떤 것이 품위 손상했느냐 이런 거 묻는 시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의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예를 들면 고수돕을 치면 품위를 손상했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는 사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런 사례를 묻지는 않고 다만 이건 중개보조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문 규정상 우리 법제 29조 1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주의 업무가 있습니다.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인데 이것은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선관주의 업무가 있습니다. 민법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반해서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법령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다음 중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답은 선관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관주의라는 게 뭐냐면 민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되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현실적인 판례를 보면 만약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위반해서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도 판례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의뢰인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의뢰인 과실 비율 50%를 상기하고 개업공개사는 5천만 원을 손해배상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도의 주요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업무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인들은 의사라든지 변호사 등은 고도의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됐다면 100% 책임을 지지만 개업공개사는
고도의 주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즉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 하면 우리 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신분증, 그 다음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도 확인해야 된다. 이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자, 어쨌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비밀준수인데 이 비밀준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해당됩니다. 즉 중개보조원도 비밀준수해야 됩니다. 품위유지 신성실 공정중개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했죠? 예, 비밀준수는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자, 우리 교재 1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법제 29조 2항 동그라미 2번을 2항이라고 하지요.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법조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본윤리에서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했죠. 따라서 사장은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실장은 비밀 누설해도 된다 하면 X죠. 개업공개사 등이기 때문에 보조원, 소속공개사 모두 비밀 준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도 문제 내드렸는데 오늘 문제 답은 전부 X입니다. 뭐가 틀리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뒤에 해설은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그렇다고 이걸 지금 시험 볼 때까지 기억 안 납니다. 지금 풀어봐도. 그러나 최소한 8번 이상, 7번 이상은 틀려봐야 8번째 맞추더라고.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똑같은 문제 7번 내도 7번 다 틀려요. 8번째 맞춘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계속 틀리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왜 틀리는지. 그래야만 나중에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 분들 많이 해요. 시험 뭐 합격 수기 읽어보면 공인중개사법이 효자 과목이고 이거 80점 이상 받아야 된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처음부터 쉬우면 누가 공부 못하겠어요. 처음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끝까지 참고 가면 10월달 되면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연습해보면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그럼 이 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공인중개사법이죠. 이 법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는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확인 설명 의무. 자, 그러면 가령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 사는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원지방법원 판례를 보면 매도인이 살인사건 난 집을 팔려고 개업공개사에게 내놓으면서 이거 살인사건 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비밀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이런 경우는 살인사건 났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비밀 누설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확인 설명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법원 같은데 저도 증인으로 가봤는데 그 증인으로 참 가고 싶지 않죠. 그 괜히 잘못하면 위증죄를 처벌받으니까 선사하더라고. 만약에 한 조금이라도 더 하거나 빼고 거짓말하면 위증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선서하고 묻는 거 대답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죠. 따라서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비밀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면 누설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한 성실히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영위하는 한 X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러하지 않, 그 업무를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지문도 X입니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된다. 즉 그만두더라도 비밀은 지켜야 되죠. 중개업 할 때 알던 비밀은 폐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영원히. 그래서 그 업무를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입니다. 117페이지 밑에 있는 판례들이 이제 1번, 2번 이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업무, 1, 2, 3번 전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대한 판례입니다. 1, 2, 3, 4 전부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대한 판례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양가로 4번 위반 시 벌칙입니다. 지금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입니다. 이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위반에 대해서는 특별히 벌칙은 규정된 게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명시적으로 벌칙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뒤에 가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타 등등. 그래서 기타 등등에 해당되어서 해석상 업무정지는 가능하지만 품위 손상했다고 명시적 규정으로 처벌 규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비밀 준수는 이제 처벌 규정이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재 119페이지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모두 다 징역 벌금 둘 중에 하나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 둘 다 부과하는 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변호사법이나 저작권법 등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 같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모두.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모두 이하입니다. 이하 이상이 아니고 전부 이하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법의 형법 같은 데는 보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되어 있어요. 5년 이상. 살인하면 3년 안 돼요.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최소한.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전부 이하입니다. 이하.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1년 1,000만 원 이것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이상 이하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럼 틀릴 수 있다고요. 다 이하입니다. 이하.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이상이 아니고 이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하고 다른 게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벌하는 걸 친고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누설해도 처벌해달라, 처벌하지 말라 아무런 규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하는 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대표적인 게 명예훼손죄, 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런 게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거 이런 게 반의사불벌죄라고요. 인터넷에 명예훼손하는 거 인터넷에 올리는 건 무겁게 처벌받죠. 만약에 진실대로 올렸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인터넷에 올렸으면 그래서 명예훼손되면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 안 받는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너 남편 저 모텔에 다른 여자하고 들어가는 거 봤다 해가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이름까지 찍어가지고 올리면 그 진실인데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봤잖아요. 명예훼손이라는 건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이 됩니다. 보니까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런 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경남에 뭐 이렇게 유세하러 갔다가 옆에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그 무슨 당인가에서 고소했는데 처벌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연성이 없다 이러더라고. 그 판사가
그 혼자 말처럼 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만약에 인터넷에 올렸으면 그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 말로 했기 때문에 공연성, 여러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다. 무혐의 처분 받았더라고요. 무혐의 결정.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욕하고 하더라도 그건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왜냐면 공연성이 없잖아요. 그 사람 전화 통화 한 사람만 듣지 제3자 여러 사람이 듣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알게 하면 그 명예훼손이 된다고, 진실을 진실대로 말했다 하더라도. 다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더 커요.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더 제가 가중되지만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된다. 자, 어쨌든 반의사 불벌죄,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하는 게 반의사 불벌죄고요.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입니다. 옛날에 간통죄, 강간죄 이런 게 친고죄인데 지금은 다 폐지, 간통죄는 폐지됐고, 예, 그 다음에 강간죄는 친고죄가 폐지됐는데요. 지금은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의 사자가 뭐냐면 죽은 사람, 죽을 사자죠.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 이런 게 친고죄입니다. 지금 그래서 뉴스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뭐 어떤 신부 명예훼손 해가지고 그 지금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고소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지만 그 친인척들이 누가 아마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소고발 해야 벌할 수 있는 걸 친고죄. 가만히 있어도 벌할 수 있는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벌 못하는 걸 반의사불벌죄.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반의사불벌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비밀누설죄, 비밀 준수하지 아니한 거 딱 하나밖에 없다. 우리 119페이지에 중간에 창고에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창고입니다. 자, 다음은 120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계약입니다. 민법상은 불효식 낙성계약입니다. 민법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모두 불효식 낙성계약입니다. 즉 요식행위는 없다고요. 따라서 민법상 우리 민법시험에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민법시험에 예를 들면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유효하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예,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매매계약도 말로 해도 돼요. 계약서 안 쓰고. 뭐냐, 예를 들어서 시험 합격하면 1,000만 원 줄게. 말로 했으면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줘야 되죠? 정지조건부 계약이잖아요. 그런 거. 해제조건부, 정지조건부 이런 말 있잖아요. 정지조건부 계약이죠? 합격하면 준다. 정지조건부 계약에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소송하면은 말,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버리면 말 들은 사람이 그걸 들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해놓으면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죠. 증거가 없으면 아,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러면 녹음을 해놓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즉 우리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것은 말로 해도 효력은 있지만, 민법상 효력은 있지만 단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구두로 계약을 하면 계약 효력은 있지만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겠죠. 어제도 저도 뭐 이게 제가 20년간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했고,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연락을 많이 해요. 중개사고 나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나면. 어제도 거제도에서 있는 분 연락받았는데, 제가 뭐 인터넷 강의도 있고 거제도에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폭락한 곳이 거제도, 그 다음에 구미, 울산 이런 데더라고요. 그 뭐 아마 조선소 있는 데 이런 데가 좀 힘들고요. 구미는 또 구미 있는 공단이 지금 어디 파주인가 어디로 이 수도권으로 와가지고 좀 힌든가 봐요. 집값이 뭐 3분의 1토막, 반토막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갭 투자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갭 투자라는 거는 매매가와 전세가 그 차이, 갭만 돈 가지고 투자한 거죠. 근데 지금 오히려 뭐 전세 내줄 돈도 완전 깡통 주택이 돼버린 거, 전세 내줄 돈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 대출 받아가지고 샀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이제
변심을 하고 나서 주로 이제 개업공인회사에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자기들 마음이 변해놓고는. 근데 그제도에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출, 전세금 받아가지고 대출 다 갚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중도금 대출돼 있는데 중도금 대출은 갚아버리고 잔금 대출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런 거는 약속을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매도인은 임대인은 배임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형사상. 본래 대출을 해먹으면 안 한다 해놓고는. 그러니까 이게 입주할 때까지, 입주해서 전입신고할 때까지는 권리변동이 없기로 한다. 더 이상 대출 같은 거 안 받기로 한다. 이런 걸 적어야 돼, 특약으로. 중간에 대출 받아 먹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완전 깡통주택 되잖아요. 대출 받아버리고 전세금까지 해버리면 지금 매매가보다 더 담보가 많이 잡히면 나중에 그 세입자는 다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것도 개업공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계약서 써달라. 대서료만 주겠다. 그 7만 원 받고 계약서 써줬대요. 7만 원 벌려고 하다가 왜 그래 7만 원 받았냐. 제가 물어봤어. 10만 원도 아니고 7만 원.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해서 7만 원에 써줬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가지고 개업공개사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7만 원 받고 그 대출 이거 확인 설명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왜 판례는 개업공개사 책임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약과예요. 실제 어떤 게 있었냐면 중개사고 난 거 보면은 이대로 써주세요. 그냥 대서만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10만 원 주고 임차인 임대인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세 대금 대출 해먹고 도망간 거예요. 실제 임차인 임대인이 아니에요. 가짜 임대인 임차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 전세자금 대출만 받아가지고 주인 역할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세입자 역할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 은행에 그 심사하러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 역할 하는 사람이 아 그거 맞다 임대차 맞다 이렇게 해야 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나가요. 은행에서 실제 그 임차인 있는지 확인하러 나간다고요. 그 역할 분담 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요즘은 뭐 서울 같은데 몇 억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버리면 개업공개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 아까 말했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 등기 필 정보까지 꼭 확인해야 돼. 등기 사항 증명서까지. 근데 현업에서는 등기 필 정보를 확인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된다. 아까 말했지만 100%는 아니라고 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업무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약서, 개업공개사는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양가로 2번. 그러면 이 계약서 법정서식이 있느냐? 법정서식, 법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법정, 법률의 규정 줄임말이 법정이라고 하죠. 법정. 예, 법정, 법에 법령에 규정된 서식은 없습니다. 법정서식은 없고요.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문제도 나중에 풀어볼 텐데요. 그런 게 거래계약서 아마 법정서식 거래계약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X입니다. 그 20번에 맨 마지막 오늘 내드린 문제 맨 마지막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X죠. 현재 표준 서식 없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양가로 3번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있나요? 9번 암기 핵심 비교 정리 9번에 있나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예,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9번 맞습니까?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약 이게 우리 교과서에는 맨 마지막 9번에 있어요. 그 밖의 약정사항입니다.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까지 9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쓰면 자동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게 맨 마지막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중개 보수를 받으면 그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영수증을. 따라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초과해서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를 해야 되며 또한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삼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현업에서 좀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별 소소한 거지만 물건의 인도일시 예를 들면 이사 날짜가 12월 10일 11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실제 중개사고 났던 거 사례입니다. 10일 날 이사를 세입자가 안양에서 파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아는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이제 이거 사고 나고 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대요. 이것 때문에 이사를 10일 날 가보니까 이사 간 집에 문 두드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이사 왔는데 하니까 우리 내일이라고 이사 들었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10일, 11일 발음 헷갈리잖아요. 이거 10일, 11일 헷갈려요. 말로 하면 빨리 해버리면 10일, 11일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고 이거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그렇다고 내일 이삿짐 센터에 당장 오늘 이사했는데 내일 이사해달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데 스케줄 다 잡혀있었다. 안 된다. 이사하기 좋은 날 뭐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당장 하루 전에는 구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이 짐실은 그 그대로 놔놨다가 내일 가져와야 되는데 내일은 다른 데 이사해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관소에다 보관해놨다가 다시 일주일 후에 이사했대. 일주일 후에 다시 실고 오니까 이사비용을 뭐 80만 원인가 얼마 더 달라고 보관료에다가 해서 한 80만 원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일주일 동안 이 세입자는 어디가 있었냐. 모텔에 숙박비 이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개업공개사한테.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나는 11일이라고 말했는데 네가 잘못 들었다.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뭐 소송하고 하면 피곤하니까 의뢰인은 중개보수 한 푼 놔줬더라고. 중개보수가 아마 전세가 3억은 넘으니까 3,40이 한 100만 원은 넘거든요.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고 그 등록관청에 시청에 구청에 민원 제기해가지고 확인 설명 위반으로 과태료나 업무정지 둘 중에 하나는 받아요. 무조건 민원 제기하면. 민원 제기하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현업에서는 이사하기 한 10일 전에 최소한 열흘 정도 전에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런 걸로 보내는 게 좋아요. 10일 11시 이사식 짐 다 빼는 시각이 11시입니다. 그럼 차는 일찍 불러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걸 문자로 하죠. 그래 문자로 알고 계시죠? 물음표 해가지고 그쪽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완성된 거예요. 나중에 그럼 법정에 만약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이 돼도 그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은 이게 통신사에서 빼주더라고. 그대로 문자 주고받았다는 거. 그거 제출하면 돼요. 법정에서 증거 능력, 증거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녹음해 놓은 거는 또 녹취록을 다시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또 돈 들어가요. 몇십만 원. 그러니까 통화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문자 메시지나 이 카카오톡 이런 걸로 주고받으라고요. 한 열흘 전에 하고 또 한 이사하기 하루 전날도 통화해보고 문자 메시지 주는 게 내일 이사 잘 하십시오. 준비는 다 되셨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예 해가 답변이 오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사하는 날 웬만하면 가봐요. 가보고 휴지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한 만 원만 주도 사잖아. 요즘 이마트는 데 가면은 9천 원 뭐 이렇게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이사 잘 하시라면서 방문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다시 아, 이 중개업소 잘해주더라 해가지고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소개가 뭐 당장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장기적으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볼펜하고 이게 지금 이 국제사이버대 그 볼펜하고 이런 거 드린 것도 지금 뭐 여러분이 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 홍보거든요. 일정에 어떻게 보면 그 계속 하다 보면 가져다니다 보면 그 뭔데 사람들이 묻다 보면 그게 홍보가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그렇게 사소한 게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데보다 손님이 한번 많이 오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나중에는
훨씬 많아지겠죠. 그 중개업소가 3개 있으면 한 개는 굉장히 잘 되고 한 개는 안 되고 이렇게 그 사소한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현업에서는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중요해요. 이런 거 틀립 이게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저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날짜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11시 젊은 세대인데 11시에 이사하는 시각입니다. 잔금 치르는 시각입니다. 하니까 11시에 차를 불렀더라고요. 차 불러가 짐 다 빼니까 오후 3시야. 그럼 그때까지 대기료 대기하는 거 돈 내라 하더라고. 몇십만 원.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무조건 의뢰인이 개업공인에서 네가 잘못했잖냐 하고 해버리면 개업공인에서 책임져야 돼요. 위는 제기해버리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는 받으니까. 만약에 이 건은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등록관청에서 그러면 이거 계속 이거 가지고 항의하면은 그럼 나가가지고 3년 동안 확인설명서 5년 동안 보존한 계약서 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민원이 민원 제기하는데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되는데 아무 처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민원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건이 아니면 다른 건 가지고 물건 늘어진다고 다 조사해가 샅샅이 다 틀어가지고 그럼 무조건 걸려들 수밖에 없죠. 확인설명서 빈칸만 남겨놔도 그게 확인설명 위반이니까 무조건 을의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개업공개사가 현업에 가면. 자, 계약서 필요직계 이상 9가지를 시험 보기 전까지 기억하면 됩니다. 양가로 4번 122페이지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 이 말은 서명은 글서자 이름 명자 자필로 성명을 적는 걸 서명이라고 합니다. 유권 해석은 등기법 같은 데는 기명날인이라고 있어요. 기명날인. 기명날인은 뭐냐면 기명 기재되어 기재할 기자 이름 성명할 때 성명을 기재돼 있으면 되는 게 기명날인입니다. 예를 들면 등기법 같은 데 등기관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면은 그냥 등기관들은 스탬프 도장 등기관 박용덕 스탬프 도장 계속 찍어도 돼요. 기명날인은. 왜냐하면 직업적으로 하는데 도장 그 계속 찍는 것도 힘들잖아요. 자필로 이름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스탬프 도장 찍어도 되는 게 기명날인이고 우리 공인인계사법에서는 스탬프 도장 찍으면 안 돼요. 무조건 자필로 다 해야 돼요. 서명하고 날인 도장도 찍고 둘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올해 시험에도 출제된 것 같네요. 이게 및하고 또는 및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두 개밖에 없고요. 이 외에 모든 다른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조금 이따 오늘 하게 되는 전속 중개 계약서나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데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서명 및 날인. 자,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누가 서명 및 날인을 하느냐 하면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그리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업무를 수행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만. 예, 서명 및 날인 시험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수 있다. 엑소로 출제됐습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있을 경우에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양가로 5번 거래계약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이게 2018년 8월 14일 날 바뀌어가지고 3개월 후인 1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험 끝나고 29회 시험 끝나고 바뀐 내용이에요. 이게 122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즉 옛날에는 4본 5년 보존해야 되는데 이제 원본 4본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 전자 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 전자 문서 센터라는 게 뭐냐면 전자 계약서 작성하면 즉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종이 문서로 작성할 필요 없거든요. 그게 바로 공인 전자 문서 센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123페이지 양가로 6번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하면 개업공인회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소속공인회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라는 것은 예를 들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충주에서 이중계약서 작성한 사례가 있더라고. 어떤 게 있냐면은 세입자한테는 월세라고 하고 세입자한테는 전세라고 하고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하고 이렇게 계약서를 이중으로 적는 거예요.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일방 대리는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전세 받아가지고 월세로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사고 터져가지고 몇십억 사고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중계약서라고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그래서 처음에 한 번은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다가 보면 자꾸 쌓이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죠. 계속 돌려막기 하다가 사고 터지면 개업공인회사는 사기죄 또는 뭐 배임죄 이런 걸로 구속입니다. 구속.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고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연합에서 저도 그런 유혹이 많았어요. 절대로 제 통장으로 돈을 가급적이면 안 받아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주인 통장에 직접 입금시키는 게 좋다고요. 계약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 통장에 입금시켰으면 가계약금 이런 거 있잖아요. 가계약금 같은 경우 보통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계약금 계약이 깨졌을 때 주인한테 들어가 버리면 주인이 안 내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좀 복잡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게 내줄 때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계약금을 주인 통장으로 입금시켰으면 주인은 그 사람하고 계약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주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게 좋아요. 개업공인중개사 통장에 돈 받으면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고요. 돈이 들어와 버리면. 자, 123페이지 7번 위반 시 제재입니다.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물론 업무 정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소속공인회사의 경우에는 이중계약서 작성,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모두 6월 이하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맨 밑에 그 각종 서면 보존하는 거 우리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만 5년 보존은 계약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래 계약서와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보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24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해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